다음 주 출범할 미국 바이든 행정부의 아시아 정책 총괄로 내정된 커트 캠벨 전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차관보가 민주주의 10개국과 쿼드 확대를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바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국제 연합 전선을 구축하려는 계획을 밝힌 것인데요. 우리나라 역시 민주주의 10개국과 확장된 쿼드 협의체에 참여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구체적으로 이번 12일 캠벨 전 차관보는 미국 외교 전문지 Foreign Affairs에 기고문을 내고 미국은 중국의 모험주의를 억제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민주주의 10개국과 쿼드 확대를 언급했는데요. 중국에 대항하기 위해서는 미국이 동맹국들과의 다양한 형태로 협력체를 구축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입니다. 또한 캠벨 전 차관보는 경제와 군사 두 가지 방면에서 각각 중국을 압박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요. 경제 영역에서는 민주주의 10개국, 군사 영역에서는 쿼드 확장판이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힌 것이죠. 미국과 그 동맹국들을 중심으로 하는 쿼드는 중국 견제를 위해 구성된 반중 군사 동맹체로 지난해 8월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공식화하면서 동아시아판 북대서양 조약기구로 만들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이 다자 안보체제 확대를 계속해서 언급하면서 그간 한국은 쿼드의 추가 참여 대상 1순위로 꼽혀왔는데요. 실제로 미국 의회 자문기구인 미중경제안보검토위원회는 최근 보고서를 통해 한국이 이미 지난 5월 쿼드의 확장판을 뜻하는 쿼드플러스의 첫 장관급 회담을 가졌다고 공식적으로 언급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에 실패하면서 쿼드 계획도 차질이 생기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바이든 행정부의 아시아 정책 총괄로 내정된 캠벨 전 차관보가 다시 한번 기고문을 통해 쿼드의 확대는 중국의 군사적 억지에 초점을 맞출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히면서 상황이 180도 반전됐는데요. 일각에서는 바이든 행정부의 주요 인사 중 한 명인 캠벨 전 차관보가 구체적인 반중전선 구축안을 제시했기 때문에 앞으로 한국에 대한 쿼드 참여 압박은 더욱 거세질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대중 강경론자인 캠벨 전 차관보는 지난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오바마 행정부에서 동맹인 한국과 일본을 중심으로 중국을 견제하는 아시아 중시 정책을 설계해왔습니다. 따라서 바이든 행정부에서도 비슷한 정책을 펼 가능성이 매우 높죠. 한편 캠벨 전 차관보는 민주주의 10개국에 대해서도 무역과 기술, 공급망 등 가장 시급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연합체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는데요. 그런데 이 민주주의 10개국 구상은 영국 보리스 존슨 총리가 가장 먼저 제안한 바 있습니다. 지난해 5월 존슨 총리가 5G 분야에서 중국에 맞설 협력체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면서 민주주의 10개국 구상을 처음으로 밝힌 것인데요. 이와 맞물려 존슨 총리는 올해 G7 정상회의에 한국과 인도, 호주에도 초청장을 보내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죠. 이에 대해 영국 가디언도 존슨 총리는 공동의 문제와 이익을 다루기 위해 생각이 비슷한 민주주의 국가들에게 협력을 제안하길 원한다며 G7 정상회의를 확대해 한국을 포함한 10개 나라가 새로운 민주주의 10개국 협력체에 참여하도록 하는 구상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더욱이 존슨 총리 입장에서도 민주주의를 표방하는 국가들이 이해관계를 공유하고 공통 난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전방에 나서 힘을 보탰다는 성과를 얻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브렉시트 이후에 많은 갈등과 차별로 얼룩진 영국 사회에서 유럽연합에 의지하지 않고 강대국으로서 홀로 설 수 있는 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이죠. 한편 영국뿐만 아니라 미국 국무부 역시 이미 2008년부터 G7을 확대해 민주주의 10개국 체제를 만드는 계획을 검토해왔는데요. 그리고 지난해 6월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과 호주, 인도, 러시아를 G7 정상회의에 초대하겠다고 밝히면서 2008년 이후 근 12년 만에 다시 한번 새로운 선진국 클럽 계획이 떠오르게 됩니다. 더구나 강력한 주도권을 갖고 있는 미국이 밀어붙이면 G7 확대는 매우 순조롭게 성사될 것이란 관측도 많았죠. 하지만 영국과 캐나다가 2014년 G7에서 제외된 러시아가 다시 참여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제안을 반대하면서 당시 G7 확대 논의는 수면 아래로 가라앉게 되는데요. 게다가 일본 역시 G7의 유일한 아시아 국가의 지위를 지키고 싶어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한국의 참여를 반대한 것으로 전해진 바 있습니다. 실제로 일본 정부는 한국 참여 반대 입장을 미국 정부에 전달하기까지 했죠. 하지만 미국 정부는 트럼프 대통령이 최종 판단할 것이라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후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던 G7 확대 움직임은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이 권위주의 국가에 맞서기 위해 민주주의 10개국 구상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다시 떠올랐는데요. 대선 전인 지난해 초부터 바이든 당선인이 세계 민주국가들이 모여 민주주의 체제를 강화하고 민주주의에 역행하는 국가들에 솔직하게 맞서 공동의제를 마련할 것이라며 민주주의를 위한 정상회의라는 협의체를 제안했던 것입니다. 이에 대해 폴리티코 등 미국 매체들은 바이든 당선인이 어떤 나라를 초청하느냐에 따라 바이든 행정부의 외교정책에 대한 방향을 읽을 수 있다고 분석했었죠. 더욱이 그간 바이든 당선인은 트럼프 대통령이 동맹국들을 가볍게 생각해온 탓에 미국이 국제사회에서 리더로서의 위상을 잃었다고 비판해왔는데요. 특히 코로나19 사태와 기후변화 등 각종 국제적 현안에서 미국이 주도적인 위치를
차지하지 못했고 중국 같은 권위주의 국가의 부상에도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결국 바이든 행정부 입장에서 지난 4년간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식 국제질서를 망쳐놓았고 이를 제대로 바로잡지 못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 같은 트럼프 대통령 시절의 문제들을 바로잡을 해법으로 바이든 당선인이 미국 주도의 민주주의 10개국 협의체 카드를 꺼내들었다고 볼 수 있죠. 또한 이 협의체를 통해 바이든 행정부는 중국뿐만 아니라 러시아까지 견제할 가능성도 높은데요. 미국을 포함해 유럽 선진국들 입장에서 중국과 러시아는 최근 몇 년 동안 미국과 동맹국들을 분열시키고 전 세계의 국제질서를 어질러놓은 나라들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민주주의 10개국 연합체 결성은 바이든 행정부와 유럽 주요국들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결과라고 볼 수 있죠. 실제로 미국과 영국의 구상에 당장 독일은 최근 미국에서 민주주의의 붕괴라고 평가받고 있는 의회 난입 사건이 벌어진 직후 민주주의 재건을 위한 마셜 플랜을 제안했는데요. 마셜 플랜은 미국이 제2차 세계대전 이후 1947년부터 4년간 서유럽 16개 국가에 진행한 대외 원조 계획입니다. 이에 대해 하이코마스 독일 외무장관은 최근 독일 방송에 출연해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이 민주주의 국가들 간의 정상회의를 제의한 것과 같은 맥락이라면서 민주주의 재건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유민주주의 국가들이 기후변화와 디지털화,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더 긴밀히 협력하자는 것이라고 덧붙였죠. 또한 마스 장관은 앞서 독일 DPA 통신과 인터뷰에서도 독일은 미국과 함께 민주주의 재건을 위한 마셜 플랜 작업에 준비가 돼 있다며 미국뿐만 아니라 독일, 유럽에서도 자유민주주의의 적에게 여지를 줘서는 안 된다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과 유럽 국가들이 주도하는 민주주의 10개국 구상의 비관적인 전망을 제시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중국이 2000년대 경제적으로 급성장한 이후 아시아와 유럽뿐 아니라 미국 역시 중국에 경제적으로 의존하는 경향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최근 중국이 유럽연합과 경제협정을 체결하는 등 외연 확장에 나서면서 민주주의 10개국 참여 국가들의 결속력 역시 떨어질 수 있는 우려도 나오고 있죠. 게다가 미국 입장에서는 민주주의 10개국 협의체를 정말로 추진할 경우 중국과 러시아와 본격적인 적대 관계를 형성해야 한다는 부담도 있습니다. 물론 현재 상황에서 중국과 러시아가 이 협의체에 초대받지 못할 것은 분명 사실입니다. 결국 폴리티코 등 미국 언론들은 러시아는 미국 선거 개입 문제로 중국은 경제력과 정치적 권위주의가 결합하여 세계 민주주의의 장기적 위협으로 여겨지고 있다며 민주주의 10개국 회의에서 핵심 의제로 부각될 가능성이 크다고 예상했는데요. 따라서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한 뒤 중국과 러시아와 본격적인 적대 관계를 형성해야 한다는 부담에도 불구하고 현재 미국은 민주주의 10개국 협의체를 통해 중국과 러시아와의 대결 구도를 본격화하겠다고 예고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 민주주의 10개국 문제에 대해 미국 싱크탱크인 미국 진보센터는 어떤 국가가 민주주의 국가인지 아닌지에 대한 결정을 내리는 과정에서 수없이 많은 문제가 쏟아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현재 영국 존슨 총리가 인도를 민주주의 10개국에 포함시키려는 시도에 대해 영국 내에서 많은 비판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존슨 총리는 중국에 버금가는 인구를 보유한 인도를 끌어들여 중국에 대응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지만 현재 인도 역시 힌두 민족주의 정부가 소수민족을 다스리는 정책을 두고 국제적으로 많은 비난이 쏟아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민주주의 10개국 참여 자격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죠. 결국 미국과 영국 등이 추진하는 민주주의 10개국의 가장 큰 밑바탕은 민주주의적인 규범과 가치가 되어야 하지만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움직이는 국제질서를 감안하면 민주주의적 가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가능성도 분명 존재합니다. 한편 이 회의는 한국의 외교 영향력 확대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이는데요. 먼저 이번 민주주의 10개국 협의체에 대해 미국 진보센터는 구체적으로 2단계 회의 구성 시나리오를 제시했습니다. 우선적으로 2021년 G7에 한국과 호주를 포함해 1단계 회의를 진행하자는 의견인데요. 그만큼 한국과 호주는 미국과의 동맹국으로 당연히 G7 확대 회의 참석 대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미국 진보센터는 여기에 2단계 확대를 통해 브라질과 인도, 남아프리카 공화국을 추가하는 것도 고려해볼 만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2022년에는 전 세계 민주주의 국가를 대상으로 진정한 민주주의 정상회담을 진행하자는 대규모 연합체를 제안했습니다. 사실 우리 정부는 일찌감치 바이든 당선인이 구상하는 민주주의를 위한 정상회의에 참여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는데요. 바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지난해 말 한국의 참여 의지를 밝힌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지난해 12월 강경화 장관은 미국 아스펜 연구소 안보 포럼에 참석해 우리는 클린턴 행정부가 1999년에 시작한 국제 포럼인 민주주의 공동체 회의 멤버로 지속적으로 활동해 왔으며 우리는 이 공동체 회의의 부흥이나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이 선거 기간에 선언했던 민주주의를 위한 정상회의에 기여하기를 기대하고 있는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강경화 장관이 언급한 클린턴 행정부의 민주주의 공동체 회의는 민주주의 가치와 제도를 보호하고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출범한 정부 간 연합회의
회의로 폴란드와 미국이 주도해 2000년 폴란드 바르샤바에서 첫 회의를 열었는데요. 그리고 이 당시 106개 국가가 참석했으며 한국은 미국 등 29개국으로 구성된 운영위원회 멤버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현재 바이든 당선인이 추진하고 있는 민주주의를 위한 정상회의와 비슷한 성격으로 평가되고 있는 대표적인 민주주의 협의체죠. 하지만 민주주의 10개국 협의체 참여로 우리나라의 외교적 위상은 한 단계 올라갈 것으로 보이지만 중국과의 관계가 신경 쓸 수밖에 없을 텐데요. 특히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캠벨 전 차관보가 본격적으로 우리나라의 쿼드 참여를 압박할 경우 중국이 사드 보복과 같은 경제적 제재를 가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실제로 발등에 불이 떨어진 중국은 지난해 동남아 국가들과 한국, 일본, 호주 등이 참여하는 역내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을 타결한 데 이어 최근에는 유럽연합과의 경제협정 체결로 미국의 동맹국들과 경제적으로 더욱 밀착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현재 전문가들은 향후 중국이 미국의 압박 연결고리를 더욱 느슨하게 하기 위해 미국의 동맹국인 한국과 일본을 향해 한중일 자유무역협정 체결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가능성도 높다고 보고 있는데요. 따라서 중국과 경제적으로 밀착할수록 중국의 경제적 제재 피해가 커질 가능성도 높아지기 때문에 반드시 대비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사드 사태를 겪었던 만큼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어떤 입장을 취할지 손익 계산이 더욱 복잡해질 것으로 보이는 대목입니다.